안녕하세요 송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노우보드 브랜드 중에 하나인 롬 스노우보드 2425 신상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2425 신상 롬 스노우보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모델별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영상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보시면 롬 와든이라는 모델이고요. 메카닉 그리고 아티팩트 프로 아티팩트 그리고 스탠드 크루저 모델, 에이전트, 에이전트 프로 모델, 파티 모드, 그리고 레니게이드, 그리고 라빈 프로 이렇게 남성용 모델들이 한국에 입고 되었습니다. 롬스노보드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2001년도에 런칭된 브랜드고요. 버튼의 개발진들이 대거 나와서 그들만의 라이딩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갖고 새로 런칭한 브랜드가 바로 롬 스노보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되게 이슈화 됐고요. 한국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그리고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오랫동안 인기를 갖고 있는 어, 스노우보드 브랜드라 볼 수가 있습니다. 2001년대 미국의 벌먼트에서 어, 영업을, 세이지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전 세계의 스노우보드를 타는 나라라면 전 세계 디지트를 갖고 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브랜드가 론 스노우보드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4이5 어, 신상 모델 한 모델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라운드 프리스타일의 로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 볼 수가 있는 어, 롬의 와드 모델입니다. 디렉셔널 트윈 데크고요. 플렉스 강도가 5 정도 되고. 어, 파크면 파크, 라이딩은 라이딩, 뭐, 파이프는 파이프. 다 같이 무난하게 전 연역대를 다할수 있는, 어, 편안하게 스노보드를 타실 수 있는 보드가 이 와든 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렉셔널 트윈 데크, 즉, 노즈가 테일보다 살짝 긴 데크이기 때문에 라이딩도 괜찮고요. 트릭하기도 괜찮은 보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롬스노보드의 가장 큰 특징, 차별화된 점은 이 한로드라고 있습니다. 한로드스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노즈와 테일 부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어, 요런, 볼록 튀어나온 것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속주행일 때좀 안정성, 이런,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어, 뭐, 알리라든지 기술을 할때 스냅이나 팝을 이렇게 배가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롬스노보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한로드가 이쪽에 있고, 어, 이렇게 테일 쪽에도 이렇게두 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든의 캠버는 가운데는 정캠버 그리고 노즈테일에 살짝 라커가 들어가 있는 캠버로서 어, 라이딩 하기도 좋고, 트릭하기도 괜찮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캠버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 모델은 메카닉 모델입니다. 메카닉 모델은 플렉스 강도가 3이다. 입문자분들도 좋고요 그라운드 트릭하기에, 지빙하기에 가장 좋은 데크입니다. 캠버도 플랫 캠버 이렇게 가운데 부분 플랫이고요. 노즈 테일이 살짝 올라간 캠버기 때문에 라이딩이라든지 고속주행보다는 가쿠 놀기 좋은 데크들. 그라운드 트릭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트릭들. 그리고 지빙하기에 가장 좋은 데크가 이 롬의 메카닉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루틴이기 때문에 스위치에 트릭하기도 가장 좋은 편안한 데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델은 아티팩트 프로 모델입니다. 올해 롬 스노우드 데크 중에서 그래픽 중에서 또 가장 마음에 드는 그래픽이라고 볼수 아티팩트 프로는 전형적인 프리스타일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 강도 5입니다. 중간 강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라이딩을 즐기면서 다양한 트릭을 하기 좋고 파크를 한, 파크에 를파크 타기에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파크의 기물들을 이용하기도 좋고 키커를 뛰기도 너무 좋고 타면서 그라운드 트릭 하기도 너무 좋은 그런 데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루 트윈이기 때문에 또 스위치 라이딩 스위치 트릭을 구사하기에도 가장 좋은 데크입니다. 캠버는 정 캠버를 갖고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노즈 테일 쪽에 보시면 더블 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즈가 휘어 있는 게한번 휘어 있는 게 아니고 한번 꺾이고 또한번 꺾이는 더블 킥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트릭을 하실 때 어떤 팝. 그러한 어, 팝 능력들이 배가가가 되고 랜딩할 때도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러한 랜딩을 할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롬의 아티팩트 프로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한 로드스를 갖고 있고요 고속중인안정감과 스냅과 팝의 능력을 상상시키는 한 로드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로 아트팩트 모델입니다. 플렉스 앙도 4입니다. 조금 더 소프트한 모델이기 때문에 가, 다양한 그라운드 트릭을 하기에 정말 좋고요. 트리트인이기 때문에 스위치 라이딩, 스위치 트릭하기도 좋고, 지빙하기도 너무 너무 좋은 데크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크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고, 지빙하기도 좋고, 캔버는 전형적인 레귤러 정통 캔버를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롬스노보드 라인 중에서도 프리스타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루저 모델이고요. 전형적인 디렉셔널 트윈의 롬의 상급 모델을 보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올라운드 프리스타일 모드라보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딩이 라이딩, 트릭이면 트릭. 다 같이 재밌게 할수 있는 보드가 바로 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캠버는 가운데 정캠버 양쪽 끝에 락커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라이딩도 좋고, 트릭하기도 좋고요. 어 그리고 트윈의 한 로드스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델은 올라운드 프리스타일도 대표적인 인기 모델인 갱 플랭크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루 트윈 그래서 어, 스위치 라이딩을 하기도 되게 괜찮은 모델이고요. 플렉스 단건 6입니다. 라이딩하기도 적합하고 라이딩하면서 트리크하기도 괜찮고 파크에 들어가서 어, 타시기도 괜찮고 다재다능하게 여러분들의 스노보딩 스타일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캠버는 플랫 캠버고요. 노즈 테리 살짝 키커가 들어가 있어서 고속 라이딩보다는 라이딩을 펀 라이딩을 즐기면서 트릭을 하기에 좋은 데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롬 스노보드에서 우 대표적인 올라운드 프리스타일의 간판 모델 에이전트입니다. 뭐 워낙 이름이 있는 모델이고요, 20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 강도는 6이고요 트루트 인데크입니다 그래서 어, 스위치 라이딩, 스위치 트릭하기도 상당히 괜찮고요. 정캠 가운데는 정캠버의 노드 테일에 살짝 라커가 들어간 어, 쉐이프로서 라이딩은 라이딩 트릭이면 트릭, 파크면 파크 다자체다 가능한 보드로서 가장 중심에 있는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즈 테일에 역시 더블킥이 들어가 있어서 더블킥은 스냅할 때 조금 더 반발성을 더 좋게 하고요. 랜딩 시기에도 그런 토션을 잘 잡아주는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전트에는 노즈와 테일에 반부 오메가 한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들어가는 한로드가 들어가 있어서 팝 능력이 되게 좋고 안정성을 가진 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도 신터드 스트롱 베이스입니다. 신터드 베이스들이, 어, 주행감이 좋은 잘 나가는 그런 베이스인데 도 약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전트에 들어가 있는 베이스는 빠른 신터드 베이스의 스트롱 베이스. 그래서 주행도 빠르고 어떤 트릭이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 베이스 강도도 상당히 좋은 베이스를 사용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더 좋은 그럼, 올라운드 프리스타일 보드를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에이전트 프로 모델을 보시면 됩니다. 버튼에는 커스텀이 커스텀 X가 있듯이, 어, 롬에는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 프로가 있습니다. 플렉상도 스 7이기 때문에 좀더 단단하고요. 이 한로드도 카본 한노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이 좋고, 스냅 반발력이 더 좋은, 그러한 카본 한노드가 들어가 있고, 베이스도, 어, 신터드 스트롱 베이스였다면,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프로 모델은 신터드 스피드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도 롬에서 가장 빠른 베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속 활주력에 좋습니다. 그래서 난 라이딩을 위주로 하면서 파크를 타고 키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롬 에이전트 프로를 권해드립니다. 라이딩만 하시는 분들, 카빙만 하시면서 스위치 라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에이전트, 트루 트윈 데크이기 때문에 에이전트 프로를 권해드립니다. 역시 캠버는정캠버에다가 노즈 테일이 살짝 먼저 올라간 라커가 들어가 있어서 라이딩은 라이딩, 라이딩 하면서 카빙 트릭도 괜찮고 파크에도 괜찮은 보드로서 추천해드린 모델입니다. 롬 에이전트에는 트윈 플렉스 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즈분에 이렇게, 그리고 테일 쪽에 이렇게 어 플렉트 월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리를 할때 강한 팝을 가장 최상의 팝 능력을 내주게 하는 그런 월들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플렉스 임팩트 플레이트의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충격을 완화하는 데도 좋은 소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실 모델은 롬의 파티 모드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리스타일, 트릭 데크, 지빙이면 지빙, 파크면 파크 그리고 라이딩 카빙 트릭의 가장 좋은 보드를 원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이 파티 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플랫 캠버의 노즈 테일 부분에 살짝 라커가 들어가 있어서 그라운드 트릭하기도 괜찮고요. 플렉스 와이드 6이기 때문에 라이딩하면서 카빙 트릭하기도 상당히 괜찮고 투르트윈이기 때문에 내가 스위치로써의 라이딩 카빙이 다 가능한 데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본 한 노드가 이렇게 쌍으로 노즈와 테일에 두 개씩 들어가 있어서 팜 능력이 상당히 좋게. 어, 설정이 세팅되어 있는 한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임팩트 플레이스 기능의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충격을 완화하는 그러한 거에 탁월한 보드가 바로 이 파티 모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레니게이드 롬스노보드의 최상급의 프로 모델이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렉셔널 트윈 데크이기 때문에 라이딩이 라이딩, 트릭이면 트릭 다 괜찮은 그런 데크고요. 플렉스 강도가 8입니다. 그래서 고속 라이딩에도 떨림 없이 잘 잡아주는 그런 보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 캠버 구조를 갖기 때문에 라이딩 카빙이 되게 뛰어나고요. 파이프를 타셔도 괜찮고 올 마운틴 라이 프리 라이딩에서 정말 좋고 파크도 가능한 다재다능한 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로드스도 카본 한 로드가 들어가 있어서 가장 고가의 한 로드가 들어가 있어서 탄성도 좋고 반발력도 좋은 그리고 고속 중에서 안정감, 떨림을 잘 잡아주는 그러한 한 로드가 노즈 테일에 들어가 있고요 이쪽 양쪽에 노즈 부분 테일 쪽에 양쪽 쪽에 트윈 플렉스 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시의 기술시의 탁월한 반발력을 주는 그러한 소재의 월이 양쪽에 4군데 네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플렉스 임팩트 플트스가 들어가 있어서 충격을 완화하는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베이스 소재도 신터드 스피드 베이스가 소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라이딩 카빙할 때 고속 주행에서도 충분히 빠른 활주력을 가진 보드가 바로 레니게드 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 모델 마지막에 보실 모델은 라빈 프로 모델입니다 라빈 프로 모델은 전형적인 디렉셔널 보드입니다 노즈가 긴 보드고요 여러분 프리라이딩 카빙 그리고 파우더에 가장 적합한 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 강도가 8입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 안정적인 활주력을 갖고 있고요. 캠버 자체도 디렉션을 정캠버 즉 캠버가 정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캠버가 이 뒤쪽에 테일 쪽에 캠버가 위치하기 때문에 파우더에서 타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데크 그, 그리고 라이딩을 위주로 트릭보다는 라이딩 파크보다는 라이딩 고속 라이딩과 어, 파우더에서 좋은 설질을 눈에서 타기에 좋게 설치된 모델이 라빈 프로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즈 테일이 디렉셔널 다이아몬드 3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능력이 상당히 좋게 향상시킨 모델이 라빈 프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본 한노드, 그리고 트윈 플렉트 월, 그리고 플렉스 임팩트 플레이트, 충격 완화하는 소재 등 소재, 그리고 가장 좋은 신터 스피드 베이스 소재들, 롬의 모든 최상의 기술력들이 다 집약된 모델이 바로 라빈 프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사이어 롬스노보드 신상 어, 간단하게 모델별로 알아봤고요. 뭐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모델 있으신지. 롬스노보드는 버튼의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스노보드로서 어전 세계 다들 인기 있는 스노보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롬스노보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